광주시 주월동의 한패 건축물. 건축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도로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오면서 늘 10대들의 태성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방이 차단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새벽 2시 반쯤 19살 김모 군이 이 건물 4층에서 추락해 턱과 발목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. 처음 도착했을 때는요, 보시면 옛날 병원 건물을 지으려다가 만 건물이 있거든요. 그 안에서 올라가서 해자재 위로 떨어졌는데 그 1층으로 떨어졌어요. 김 군이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이른바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차단벽을 넘었습니다. 말로 공포 체험한다고 새 건물에 한번 다 올라가보자. 그 차단, 그 이제 차단 됐는데 울타리를 넘어갔다고. 추락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 비상 탈출용 방화문을 열어봤더니 보이는 것처럼 12m 높이의 낭떠러지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. 폐 건축물 소유주는 처리할 돈이 없고 지자체 역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청소년 유해 내용들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한 4, 5년 전에 거기다 펜스, 안전 펜스를 설치해 놨습니다.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대형 폐 건축물은 광주에만 모두 7곳. 광주시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